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실 만큼 저는 값어치도 없거니와 그로 인해서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은 제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나의 사랑하는 정이 낫겠습니다.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얘기에 감정이 얼마나 되셨는지 발걸음을 진짜 멈췄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마 그의 그 마음, 그의 그 신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자기의 감동을 충분히 표현했습니다. 와, 이만한 신뢰를 보이는 사람을 나는 이스라엘에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 종은 이미 나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주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고 치유하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은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바라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도 자기가 아쉬운 것처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베푸는 그 마음을 그 이방인이 알아주는 거예요. 남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딴 거 참겠지가 아니고 그런데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나도 그 주님의 마음에 참여할게요. 제자들도 모르는 그 마음을 이방인 백부장이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알아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 생명의 구원을 빚지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런 감격과 감동을 타고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공연을 가도 공연자를 감동시키는 청중이 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헤아려드리는 자식 되고 싶습니다. 조직에서도 리더의 고충과 그리고 어려움을 비난하기 전에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알아주는 그런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올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돌짝밭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고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하나님은 내게 충분하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